여경래 셰프와 박은영 셰프와 함께하는 여간해입니다. 이번 시간은 여경래 셰프님과 짬뽕 대결이라고 할까요? 대결 뭐 대결하세요. 짬뽕 대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저는 하얀 짬뽕을 한번 해보려고 아, 내가 할 거야. 저는 빨간 짬뽕. 네, 왜냐면 네. 이제 하얀 짬뽕 우리 박은영 셰프가 항상 제가 그 숙취? 네. 할 때 좀 해달라고 많이 해줬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얀 짬뽕하고 그다음 빨간 짬뽕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박은희 셰프가 고춧가루를 넣어서 만드는 네. 짬뽕 나는 그 하얀 짬뽕 아, 하도록 할게요. 네. 시작을 해볼까요? 네. 짬뽕 밥은 까만 걸로, 아니 빨간 걸로만요? 그래서 까만 걸로. 이거 오늘 안 하겠습니다. 소금을 똑같이 할 거예요. 그래서 별명이 따라쟁이가 되는 거죠? 어, 뜨거워. 더운 것만 항상 옆에. 한 번씩은 딱. 짬뽕은 당연히 그 밑에 면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오리지널 짬뽕이에요.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. 근데 이제 고춧가루를 좀 넣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칼칼한 걸 좋아한다 해서 이렇게 변형이 된 거니까 그 원조 짬뽕 국물이나 맛보시죠. 짬뽕 맛있게 볶은 짬뽕은 사실은 약간 과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이 안에 들어가는 해산물이라든지 고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채소 같은 것들 우려내 가지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딱 특히 술 한잔 드셨을 때 해장으로는 짬뽕만큼 좋은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. 단 맛있는 짬뽕집을 알아야죠. 우리도 맛있는 짬뽕집이에요. 솔직하게 뭐가 더 난 거 개인적인 스타일이신 거 피디님들이 평가해주세요. 우리에 맞춰 서로가 나는 당연히 제자가 잘한다고 그랬고 얘는 전 그, 제가 잘한다고 할 거고 결국은 여지없이 나는 질 것 같아. 감독님들한테 그러면은 네, 자, 자 오, 오늘의 운명 네. 제 주관적으로 네네. 말을 더듬는 거 네, 한국 사람이니까 네. 빨간 게 맞습니다. 감독님 칭찬해. 내가 한번 먹어볼게. 냉정하게 윤 감독님 잘생겼어요. 그죠? 저는 객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네. 최선을 다하고 있어. 매운 걸 그렇게 잘 못 먹어요. 아. 그래서 조금 요게 또 아. 백탕이 조금 백탕이 내 스타일. 우리 감독님 못생겼어. 은영 셰프 저 지나가는 행인 한 분만 불러오세요. 아. 차이라는 거는 사실 고춧가루를 넣냐 안 넣냐 따라서 고만한 차이긴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. 더 칼칼하게 할 때는 이제 청양고추라든지 뭐 마른 고추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애매한 구분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. 자 오늘의 수업 어땠어요? 재밌었죠? 너무 재밌었어요. 나는 제일 좋은 거는 우리끼리 서로 또 치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네. 저 양반들이 어떤 게 좋았을 때 저도 두 양반 팬입니다. 자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.